자, 2강 시작합니다. 자, 2강 06번 7페이지. 06번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이 12페이지를 참고하고요. 자, 1번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가 뭐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는 게 보통징수죠? 그럼 1번이 뭐다?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라면 징수하는 거를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네. 특별징수. 회사가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죠?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자, 2번.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지방세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 정착물 하면 큰일 나네요. 자, 세무공무원. 자, 지방세 문제죠? 장은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공무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4번은 잘 기억해야죠? 자, 4번.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는 뭐와 뭐를 얘기한다? 본래의 납세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뭐를 포함해서 얘기한다? 징수의무자. 그래서 징수의무자는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특별 징수 의무자.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 징수 의무자. 합쳐서 징수 의무자. 그럼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하고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취득하면 취득자. 전세권을 등기할 때는 등기권리자. 재산을 보유했을 때는 재산 소유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자. 그래서 대부분 본래의 납세의무자다. 그리고 본래의 납세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무자. 이거는 본래의 납세무자와 뭐다? 동등한 관계죠? 즉, 함께 책임을 지는 자. 그 다음, 제2차 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는 본래의 납세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때 가름하여 대신하여, 가름하여 대신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 그리고 세금을 보증선 자, 납세 보증인, 이렇게. 이거를 납세의무자라 그래. 즉,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징수의무자는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죠?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는 특별징수의무자. 그럼 여기서 출제되는 거는 연대. 요게 출제되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동등한 관계. 그럼 연대는 고지서를 어떻게 보낸다? 고지서를 각각 발급합니다. 연대니까 각각 발급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죠? 그리고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세에서 출제가 돼요. 자, 그럼 납세자는 뭐를 얘기한다?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납세자. 그 납세의무자와, 그럼 이거는 문제가 지방세 문제죠? 뭐를 포함한다? 특별 징수의무자를 말한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의하자.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원천징수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이렇게. 그래서 납세자는 뭐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납세자니까 옳은 짐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이 얘기는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뭐다? 제외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래서 징수금은 뭐다? 지방세. 그리고 연체이자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강제집행비용. 그럼 여기에서 5번에서 출제되는 건 징수금 순입니다. 순위는 세금보다 먼저 징수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산금. 이거는 법조분.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순위. 순서는 지방세보다 체납처분비를 우선하죠. 그 다음 지방세 가산금 순위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8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성립, 확정, 소멸 8페이지. 자, 8페이지 01번. 이거는 기본서 42쪽, 아까 한 장짜리로 정리했어요. 성립, 확정, 소멸. 자, 1번.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나왔다. 1번. 사업소분 주민세, 약자로 사주. 종부세와 재산세랑 구분하기 위해서 칠하나입니다. 과세 기준을 칠하나. 그럼 읽는 순간 1번이네. 나머지는 다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소득세가 나오면 반드시 소득세,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소득세가 나오면 소득세의 10% 무조건 뭘로 납부해야 돼요? 지방소득세. 항상 세법을 공부할 때 소득세 본세죠?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됩니다. 10%. 그럼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본세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합니다. 그럼 소득세의 지방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본세. 본세가 결정되면 10%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죠? 이렇게. 그럼 본세가 뭐예요? 여기는 소득세. 그럼 소득세는 언제 성립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그래서 3월 말일이 아니라 12월 31일이죠. 그리고 3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재산세가 본세죠. 재산세의 몇 프로? 20%는 지방교육세로 걷어가죠. 부가세, 교육세. 재산세의 20%. 그럼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부가세도 뭐랑 같이 성립한다?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든 농특세든 본세. 그럼 본세가 재산세죠? 그럼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숫자로 물어볼 때는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8월 1일 틀렸네요. 6월 1일. 자, 그 다음 중간연합하는 소득세. 우리가 소득세는 원칙이 1년 단위로 과세하죠. 12월 말일. 그럼 중간연합하는 거는 딱 반으로 자르면 돼.
중간연합할 때 성립한다. 반자르면 숫자로 무엇이다? 6월 말일, 6월 30일, 12월 말 틀렸네. 그래서 자동차, 이거는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이 아니라 1일. 그래서 우리는 뭐다? 기본에 충실하자. 자동차 이런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그리고 부가세는 뭐다? 본세와 함께 성립하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 10%도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는 것.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기억, 소득세, 본세죠? 그럼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소득을 지급할 때 틀렸죠? 자,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하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틀렸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본세자가 들어가야 돼요. X. 자, 재산세는 본세 과세기준일. 숫자로 물어보면 6월 1일. 자, 지방교육세, 부가세 또 나왔다. 그럼 지방교육세든 농특세든 언제 성립해?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다 맞으니까 본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급스럽게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을 줄여서 뭐다? 본세. 그래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래서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은 부가세입니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부가세. 미음, 수시부과하는 세금은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옆에 붙어야 돼요? 사유가 들어가야죠. 사유, 조세 포탈 등 사유. 시험은 어떻게 나와?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사유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2번은 별 하나 딱 붙이세요.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그 다음 03번.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 그럼 결정하는 거는 다섯 개 중에 재산세, 종부세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관청,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결정하면 확정된다. 답이 뭐다? 재산세, 종부세. 근데 뭐를 물어봐? 지방세. 그럼 지방세니까 재산세가 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디귿. 만약에 국세를 물어보면 니은이 답이 되고, 모두를 물어보면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방세를 모두 골라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럼 기억은 원칙 신고, 종부세 원칙 결정, 재산세 원칙 결정, 양도세 원칙 신고, 등록면허세 원칙 신고.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지방세, 국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번은 기본서 46쪽을 참고하세요. 자, 뭐를 물어본다? 4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거두어드리는 돈, 뭐가 있다? 지방세. 그 다음 가산금, 체납 처분비 세 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소멸되는 사유,
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밖에 없다. 다섯 개 딱. 여러분들이 다섯 손가락 딱 보면은 세금과 관련된 게두 가지가 있죠.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다섯 개.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기억나? 재산세 과세대상, 토, 건, 주, 선, 항. 이렇게 손가락 다섯 개가 딱 보이면 세금 관련 두 가지가 있어요. 제척기간. 재산세 과세대상 다섯 개. 기역 납부충당 5. 니은 소멸시효 완성 5. 법인의 합병은 이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라 이전 받는 거죠? 승계사유입니다. 그 다음 제척기간 만료 5. 그 다음 미음 사망 상속도 이전받는 거죠? 승계사유. 그럼 여기에서 소멸사유.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3개네요. 납부충당을 하나로 보니까. 근데 뭐가 하나 빠졌다? 부가 철회가 아니라 취소가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다. 부가 취소가 안 나왔네요. 취소는 처음부터 없어지니까 소멸되는 사유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5번. 국세기본법상 사기부정.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그럼 뭐를 물어봐? 제척기간. 원칙은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죠.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4번. 10년입니다. 그래서 일반조세 해석. 10년, 7년, 5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증여에 관한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5년, 15년, 10년. 이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입니다. 참고. 왼쪽 세 가지 숫자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 11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3번 조세의 우선권 및 불복 절차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자, 이에는 1번으로 들어가죠. 자, 조세의 우선권 무슨 뜻이다? 일반 채권과 조세가 경합을 벌이면 조세가 우선하죠? 근데 조세와 피담보된 채권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딱 있잖아요. 갑소유 건물이다. 자, 이게 을이 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와 있고, 을, 그 다음 병. 병은 세금을 체납합니다. 병에 세금을 체납합니다. 그럼 저당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피담보채권. 그리고 세금 체납을 뭐라 그런다? 조세채권. 그래서 세금을 체납하면 갑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죠? 매각. 매각합니다. 압류 등이 들어가서. 압류 등이 들어가서 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결정되죠? 그래서 매각대금이 100억이 결정됐다. 이거를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야죠? 순서, 순위,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압류에서 매각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강제, 징수비, 과세권자가 지출하는 거죠? 그럼 이에는 무조건 뭐다? 1순위로 배분을 합니다. 1순위로 배당을 받아요. 체납처분비,
강제 징수비는 무조건 1순위다. 과세권자가 제출하는 비용이므로, 그럼 시험은 뭐만 나와?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 순위, 순서, 순서대로 배당을 합니다. 배분. 원칙은 빠른 거를 배분하겠죠? 근데 뭐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요. 자, 그럼 한 장짜리 딱 보죠. 이 페이지 꼭대기 한 장짜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꼭대기. 자, 꼭대기 보유와 관련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파법에서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당해세. 당해세. 그러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럼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네 가지가 있네요. 밑에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아래 쭉 내려와서요. 재산세에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부가세. 그리고 재산세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네 개입니다. 이네 가지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나는 조세다.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그럼 옆에 세 개가 있잖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그럼 뭐가 우선해? 신고하는 세금의 신고일과 피담보된 채권의 등기일 중 빠른 거를 우선합니다. 빠른 거를 우선한다. 신고하는 세금. 그러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빠른 게 아니라 무조건 당해세가 우선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1번. 11조.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조세채권이죠. 전에 뭐가 와 있다? 어쩌고저쩌고 매각대금에서 국세,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뭐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당해세죠? 그럼 법정기일 전에, 조세채권이죠. 전에 등기가 뭐가 먼저 와 있어? 저당권. 그럼 빠른 거를 우선하겠죠? 그러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서 우선 징수한다. 그럼 우선 징수하는 세금은 모두 몇 개인가? 네 가지라 그랬죠? 종부세 O, 등록면허세 X, 신고하잖아. 등록면허세는 뭐가 우선해? 등록면허세 신고일과 저당권과 비교해서 저당권의 등기일과 등록면허세 신고일 중 빠른 걸 우선해요. 그 다음 소방분 변기세 무조건 우선한다. 오, 오른쪽. 자,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랑 함께 신고납부하죠? X. 이거는 취득세의 등기일과 저당권의 등기일 중 빠른 거. 그럼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가 우선한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럼 취득세니까 같이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X. 그 다음 오른쪽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신고일과 등기일 중 빠른 것. 그럼 우선나는 조세니까 몇 개? 세 개네요, 그죠? 세 개예요, 두 개예요. 종부세, 그 다음 소방분.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두 개네요, 두 개. 두 개입니다. 종부세, 소방분. 나머지 세 개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일과 등기일 중 빠른 걸로 갑니다. 그럼 밑에 해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02번.
02번. 자, 어렵게 나왔을 때 별 하나 딱 붙이세요. 02번.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상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 관계. 자, 프린트로 이론 정리합니다. 2페이지 꼭대기. 2페이지 꼭대기 보시면, 자, 오른쪽. 2페이지 오른쪽에 별 하나 나와 있죠? 조세 채권도, 조세 채권 상호 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뭐다? 담보된 조세 채권. 2순위가 뭐다? 압류된 조세 채권. 3순위가 뭐다? 교부 청구된 조세 채권. 그래서 조세 채권 간에도 순위가 있어요. 순서대로 배분을 합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옵니다. 취득 관련된 데서 옆에 별 나와 있죠? 그럼 징수금도 순서가 있어요.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뭐다? 가산금. 이렇게 해서 이론 정리가 딱 끝났네요. 자, 1번.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와 담보가 경합을 벌여요? 그럼 압류가 담보 있는 조세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아니한다. 즉,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자, 2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자, 이번에는 뭐다? 종합부동산세와 뭐가 설정된 게 있다? 전세권.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맞죠? 우선한다와 우선하지 아니한다. 정리 잘해요. 자, 3번은 취득세잖아. 그럼 취득세의 법정 기일은 신고일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했죠?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신고일이에요. 근데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다. 그럼 빠른 게 우선하죠? 전에 저당권 등기가 먼저 와 있어요. 그럼 빠른 게 뭐다? 저당권이. 이럴 때는 저당권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맞죠? 법정기일 전. 그러나 후자가 들어가면, 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다면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 맞다. 자, 4번 강제집행비용. 강제집행비용은 세금보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국세, 그래도 우선한다. 그 다음 5번은 뭐와 뭐가 경합을 벌인다? 재산세. 그리고 저당권이 와 있죠? 그럼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재산세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의 답은 1번밖에 없네요.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0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57쪽을 참고하면 돼요. 기본서 57쪽. 자,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의신청 등을 해야죠. 그래서 불복합니다. 납세자. 불복인은 1단계는 뭐를 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군에다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자, 불복을 합니다. 그럼 2심이 뭐다?
심판청구. 조세 심판원장이 하는 거죠? 심판청구. 그 다음 감사원장이 하는 게 심사청구. 그래도 불복합니다. 그럼 법원에다가 뭐를 제기합니까? 행정소송. 이렇게 불복하면, 구제받으려면 1심, 불복하다 2심, 그럼 끝까지 가죠? 행정소송. 이렇게 3심 절차를 거친다고요, 세금도. 그럼 이 신청은 포인트가 뭐다? 선택사항이에요. 원칙은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신청을 제기를 안 하고 2심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신청은 포인트가 선택사항. 이 신청을 생략하고 2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2심은 필수 절차입니다. 필수 절차예요. 반드시 심사, 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필수 절차예요. 필수 절차. 그럼 모든 숫자는 며칠이다? 90일. 90일입니다. 다 90일이야. 90일. 90일. 불복하다. 제기하고. 그 다음 결정도 며칠? 90일. 불복하면 90일. 결정도 뭐다? 다 90일이라고요. 숫자가. 전부 지방세는 90일이다. 기본적으로. 자, 13쪽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신청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과태료. 과태료는 자기가 잘못한 거죠? 이런 거는 뭐다? 이 신청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네요. 없습니다. 자, 2번. 심판 청구는, 청구만 했잖아.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않더라도 압류를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하면 안 돼요.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 나왔죠?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판 청구예요. 2심을 물어보네요. 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행정으로 가야죠. 그래서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이 신청인은 신청금액이 포인트가 뭐다? 1천만 원 미만은 자기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천만 원 미만, 배우자 등등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천만 원 미만. 그리고 심사청구가, 자, 정제 결정하잖아. 자, 결정하죠? 결정할 때, 자,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유 없다 그러면 무슨 결정을 내려?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 있다.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 자, 이유 없다. 그럼 불복인이 진 겁니다. 이유 있다. 권리를 구제해 주겠죠? 인용 결정. 이유 없으면 내가 졌다. 불복인이. 그럼 이유 없다. 기각 결정.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긴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자, 일단은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5번을 먼저 풀어봅니다. 자, 5번. 자, 5번으로 가면 뭐다? 이 신청과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르더라. 기억. 통고 처분. 이런 통고 처분이 뭐다? 조세 포탈한 자야. 조세 포탈하면, 조세 포탈하면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조셉 포탈에서 너는 통고를 해줘. 요런 거는 뭐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포함된다, 틀렸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셉 포탈한 자니까. 그 다음, 니은. 또 나온 게또 나와.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요건이 뭐야? 1천만 원 미만. 그럼 800만 원이죠? 그의 배우자,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디귿, 보정기간. 그래서 우리가 90일 이내에 결정하죠, 대부분. 근데 그 서시에, 서식에 결함이 있어. 이의 신청을 내는데 그 서식에 결함이 있으면 국세청장은 그 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정기간이라 그래. 그럼 과로에서 적어 보정기간은 20일입니다. 그럼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럼 당연히 이 기간은 90일 이내에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보완 보정하는 기간. 자, 리을 또 나왔다. 이의 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옳은 거니까. 니은, 오. 니은, 디귿. 그죠? 답은 4번이네요. 니은, 디귿. 기억은 왜 틀렸어? 포함하지 않는다. 조셉 포탈, 통고했잖아.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되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없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옆에 4번. 자,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입니다. 서류의 송달 방법이에요. 자, 기본서는 60페이지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라고 서류에 송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다 배웠죠?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잖아. 직접 갖다 주는 게 교부 송달. 그 다음, 우편으로 송달하는 게 있죠? 우편 송달. 우편 송달.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전자 송달. 전자송달.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등등등 쭉 있어요. 그럼 이해를 하기 전에 몇 번을 해야 된다? 7번을 먼저 하자고요. 자, 7번을 먼저 합니다. 자, 전자송달이다. 직접 갖다 주면 교부, 우편으로 송달하면 우편 송달, 컴퓨터를 통해서 전자 송달. 근데 세 가지가 불가능했을 때는 널리 알리죠? 널리 알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공시 송달이라 그래. 공시 송달. 세 가지가 불가능하면, 그럼 뭐를 물어본다? 공시 송달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7번. 17쪽. 1번. 아닌 것.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는 영업소가 어디에 있어? 국외. 국외. 국내 하면 틀려. 국외. 곤란하니까 공시. 2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공시. 자,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 있는 것 하면 안 돼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에 송달하기 어려울 때 맞고, 4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있는 경우야.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두고 오면 돼. 이거를 4번은 유치송달이라 그래. 유치송달. 그 다음 5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포인트가 뭐다?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공시송달해야죠.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를 유치송달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다시 와봐요. 자, 14페이지 4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서류의 송달. 1번, 연대. 자, 연대 아까 배웠죠? 연대는 납세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본래의 납세무자와 동등한 관계, 함께 책임을 지는 자니까 고지서를 각각. 자, 그 다음 2번. 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에 따라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 아니라 이거는 7일로 수정해야 돼요. 7일. 7일이 되는 날에 납부 기한이 있다. 그럼 납부 기한이 7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 기한은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7일. 자, 그 다음 3번. 납세 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서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4번. 교부에 의해서 서류에 송달할 경우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럴 때는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자, 5번만 알면 돼요. 자, 서류를 송달을 받을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하죠? 그럼 공시송달은 며칠? 14일. 그럼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본다. 그래서 서류의 송달은 이번 시험에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풀어보고 그냥 눈에 익히기만 하면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총론 끝. 총론 끝나는데 전체 문제가 나오죠? 전체 문제. 자, 잠시 쉬었다가 3강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